해산물 샐러드입니다. 해산물 샐러드는 꾸루부용 만들고요. 꾸루부용에 해산물 데쳐주시고 그 다음에 샐러드 채소 깔고 비네그레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산물에서 조개류들은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시고요. 새우나 관자나 보통 해동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꺼내놓고 나중에 손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꾸루부용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장 요구사항에 보면은 미르보아, 그게 양파 당근 샐러리예요. 향신료, 월계수, 통후추, 검은 거 아니면 흰색 나옵니다. 그다음 마늘, 레몬 이용해서 꾸루부용을 만드는 거예요. 해산물 데칠 때 비린내 나지 말라고 채소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우리 해산물은 짧게 넣고 데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넣지 말고요. 좀 작게. 채를 써는 방식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양파, 당근, 그래도 시험이니까 약간 일정하게 한번 썰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찬물에 넣으셔도 됩니다. 물 아예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양파, 당근, 샐러리. 섬유질 제거하나요? 안 하죠. 왜냐하면 밥 씹는 게 아니고 해산물을 데치기 위해 넣는 거기 때문에 샐러리 그냥 이렇게 넣고요. 마늘도 통으로 넣으셔도 되고 한 반이나 3등분 이렇게 잘라주셔도 돼요. 월계수잎도 들어가고 통후추. 자, 찬물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몬 안 넣었죠? 자, 레몬은 나중에 비네그레트에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반은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즙을 짜서 넣으셔도 좋고요. 또는 껍질에도 레몬의 향이 있기 때문에 껍질채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실파 또는 차이브가 나오는데 이거는 샐러드 채소로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딜도 나오는데요. 딜은 비네그레트나 샐러드 채소에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꾸루부용이 준비되는 동안에 해산물 손질을 해야 돼요. 조개는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놓고 해감을 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합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바지락 종류, 아니면 모시조개 또는 중합, 대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는 소금물에 담가서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서 지저분한 이물질을 빼고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우는 껍질채 익힐 거예요. 그래서 내장을 먼저 이렇게 빼주세요. 둘째, 셋째, 첫째 마디 아무데나 이렇게 찔러서요.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살짝 올리고, 약하기 때문에 잘 끊어지거든요. 천천히 빼주시면 돼요. 껍질을 벗기고 익히면 새우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껍질채 삶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관자는 두께가 조금 두꺼우면요. 이렇게 포를 떠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긴 하얀 부분이 옆에 있다면 그 부분을 제거를 하는데요. 지금은 손질된 관자라서 뭐가 없네요. 저희 토마토 해산물 스파게티에서 손질된 관자를 다룰 거니까 그때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이 꾸루부용이 끓습니다. 그러면 해산물을 익힐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이 중에서 조개가 제일 늦게 익어요. 그래서 조개를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관자가 제일 빨리 익어요. 그래서 관자를 이렇게 채에 받쳐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익는 상태를 관찰하셔도 돼요. 너무 오래 익히면 해산물이 질겨져요. 근데 거의 생걸로 내시면은 이거는 실격입니다. 재료는 반드시 익어야 돼요. 새우는 그 중간쯤이에요. 새우도 넣고 그다음 관자는 이렇게 받쳐서 익혀보겠습니다. 관자는 이렇게 단단해지면요, 이제 그만 익혀주시면 되는데 빨리 식혀서 더 이상 익지 않도록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흐르는 물에다가 헹궈주시면 돼요. 한 80-90% 정도만 익히고 남은 열로 익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관자 준비했고 새우는 둥둥 뜨고요. 한 20-30초 정도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조개는 이렇게 입을 쫙 벌려주면 돼요. 지금 거의 다 동시에 익혔기 때문에 다 건져서 해산물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이 식는 동안에 저는 양파를 다지겠습니다. 양파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비네그레트에 들어가죠. 그래서 양파 속대 부분 이렇게 조금만 남기고요. 다 미륵보화로 사용을 했습니다. 양파는 곱게 다져서 소금물 아니면 소금 또는 물에다가 절여서 매운맛을 빼고 사용하시면 돼요. 양파에 소금을 넣어서 네, 준비를 해놨고요. 자, 샐러드 채소 준비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뜯거나 아니면 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먹기 좋게 너무 크지 않게요. 4, 5cm 정도로 양상추하고 치커리도 이렇게 물기를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물기를 제거를 안 하면 아삭거림도 덜하고요. 샐러드가 싱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롤라로사 또는 상추가 나와요. 그럼 그런 것도 다 찢어주세요. 해산물 샐러드가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은 이렇게 꾸루부역 만들어 해산물 손질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상추 바로 샐러드 채소 준비해서 완성 접시에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동안에 해산물이 식었겠죠. 그럼 해산물을 또 바로 위에 담아주는 거예요. 자, 가운데 해주셔도 되고 사이드로 해주셔도 되고 재료가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담아주세요. 조개는 거의 3개 정도씩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서 살만 이렇게 뺀 다음에 그래도 좀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올려주세요. 새우는 머리를 떼고 껍질을 벗겨서 살만 담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딜은요, 해산물과 되게 어울리는 재료인데요. 이거를 같이 해산물과 곁들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딜을 이렇게 새우나 조개, 관자에다 이렇게 붙여놓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약간 다져서 비네그레트에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쓰지 않은 재료 또 있죠? 실파 또는 차이브가 나오는데요. 우리 샐러드 부케를 곁들인 참치 타르타르에 보면 이게 샐러드 재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추처럼 잘라서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놓으셔도 좋고요. 양이 얼마 없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보이게 놓고 있습니다. 또는 송송 썰어서 주변에 조금 잘 보이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비네그레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파는 혹시 짜다면 물에 한번 헹구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면보로 수분 제거만 좀 해주시고 여기에 약간의 소금 넣어줍니다. 간해야죠. 그 다음에 흰 후추 간하시고 그리고 식초 하나. 원래 식초가 한 큰술이면요 올리브유가 약 세 큰술 정도 들어가는데 시험 볼 때는 올리브유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한 큰술, 두 큰술 나온 거 거의 다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섞어서 비네그레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남는 거 있네요. 레몬. 레몬은 제가 바로 짜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분리 안 되도록 또 해주셔야 돼요. 식초랑 올리브유랑 섞으면 분리가 되긴 해요. 근데 배출 직전에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은 그래도 순간 기름 따로 물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드레싱이라는 거는 비네그레트라는 거는 나중에 위에 뿌려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제출 직전에 위에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담아 볼게요. 눈에 띄게 이렇게 해산물 위에다가 골고루 뿌려주세요. 자, 해산물 샐러드는요, 해산물 반드시 익어야 됩니다. 덜 익으면 안 되고요. 샐러드 채소와 꾸루부용 채소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레몬, 양파 두 군데 들어가요. 꾸루부용과 그 다음에
비네그레트와 그래서 그 두 가지도 꼭 구분해서 재료 놔두시기 바랍니다. 해산물 샐러드 완성되었습니다.